안녕하세요. 저는 김민건이라고 합니다. 스프링부트 어노테이션으로 백엔드 구성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짤막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스프링 프레임워크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지닌지부터 스프링부트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예제와 함께 어노테이션을 설명하며 이러한 이론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가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클래스나 객체, 어노테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가 밑받침이 된다면 이해하기보다 편리하실 것 같아요. 물론 강의 도중에 기본적인 개념도 짚고 넘어갈 것이지만 20분의 짤막한 강의이니 확실한 이해를 도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 사전 준비에 이런 내용을 넣어두었습니다. 또한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툴은 제 브레인스의 툴박스로 다운받은 IntelliJ입니다. 보통 자바 언어 기반의 개발을 할때 주로 쓰이는 IDE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스프링 부트 사용을 위한 초기 설정부터 예제 코드 실행을 해볼 예정이니 다른 IDE, 예를 들어 STS나 Eclipse 혹은 코드 에디터,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등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초기 설정 부분은 따로 참고하셔서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을 구축하신 뒤에 예제 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와 어노테이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바 생태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우선 여기서 각각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픈소스란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이자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조건을 만족하는 제작물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란 특정 계층이나 업무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 영역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일종의 템플릿, 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이 지니는 특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스프링은 다른 프레임워크와 경쟁이 아닌 통합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이미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완벽하게 지원하는 툴이나 기능이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문제가 없는 기능을 스프링에서 지원하기 위해 따로 지원을 해줘야 할까요? 이러한 사고를 기반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그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개발자가 해당 기능을 끌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주 쓰이는 예시로는 ORM을 위한 하이버네이트와 유닛 테스트를 위한 JUnit 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스프링은 DI와 IOC를 통해 결합도가 낮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DI랑 Dependency Injection, 의존성 주입을, IOC는 제어역행을 의미합니다. 먼저 의존성 주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어역행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어역행은 즉 IOC, 일종의 프로그래밍 패턴입니다. A라는 객체가 B의 객체의 메소드나 값을 받아서 사용해야 할때 기존의 자바 방식에서는 A 객체에서 직접 B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시켜주어 사용해야 했는데, 이러면 B 객체의 변동 사항으로 인해 A 객체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A가 B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3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B 객체의 생성을 위험하여 준다면, A라는 객체가 B의 객체를 참조해야 할 때, A라는 객체는 B 클래스의 변동 사항으로 인해 A 클래스를 수정해야 하는 필요가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 A와 B의 의존 관계가 사라지며 이를 제어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제가 IOC를 적용시키기 전에 기존의 자바에서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클래스 A에서 B1 객체를 생성하고 해당 객체의 M1, M2 메소드를 use B 메소드에서 호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B에서는 변수의 값을 지정해주고 M1, M2 메소드를 추상적인 형태, Abstract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B1과 B2에서는 인터페이스 B를 상속받아서 M1, M2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서 추상적으로 정의했던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딩하여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클래스 A로 가보면 아까 이론 설명하면서 말했듯이 B1이라는 클래스를 직접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IOC를 적용시켜주려면 우선 제3의 클래스를 하나 생성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 A에서가 아니라 제3의 클래스에서 B1 객체를 생성한 뒤에 이것을 A 클래스에게 할당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과 기능은 똑같지만 조금 더 결합도가 낮아진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DI는 이러한 IOC를 스프링에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던 초기에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개발자가 제어하는 주체였습니다. 즉, 어떤 객체를 어떤 상황 혹은 어느 시점에서 생성하고 초기화하고 소멸시키는 등 생명 주기를 개발자가 일일이 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에서는 이러한 제어권이 개발자가 아닌 프레임워크의 컨테이너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프레임워크의 컨테이너와 관리할 수 있게 등록된 객체들을 빈이라고 칭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컨테이너가 객체를 생성하고 해당 객체에게 주입시켜주는 것. 이것을 DI, 의존성 주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간단한 예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제가 스프링 부트 환경에서 DI를 적용시키지 않은 코드인데요. 아까 DI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컨테이너가 관리할 수 있게 등록시킨 객체를 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A 클래스로 이동하여 빈을 설정해 줄 건데요. 빈으로 설정해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제가 스프링 부트 환경에서 DI를 적용시키지 않은 코드인데요. 아까 DI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컨테이너가 관리할 수 있게 등록시킨 객체를 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A 클래스로 이동하여 빈으로 설정해 줄 건데요. 빈으로 설정해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클래스 위에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클래스 C로 돌아와서 클래스 생성문이 아닌 클래스 선언문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뒤에 객체 선언문 위에다가 AutoWired Annotation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통해 받아온 객체를 다시 그 클래스 C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외부에서 생성된 객체를 다시 객체 C에서 받아와서 이거를 C에 할당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원래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할당시켜줍니다. 근데 저희는 스프링부트에서는 이 과정을 간단하게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생성자를 할당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주면 객체의 생명주기를 개발자가 아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컨테이너와 관리하게 저희가 설정해주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특징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왜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유를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서브 프로젝트입니다. 즉, 스프링과 별개의 프레임워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기존 스프링 프레임워크 환경에 비해 개발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스프링 부트가 개발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해줄까요? 첫 번째, 내장된 톰캣을 통해 별도의 서버 설치 없이 실행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추가하면 스프링 부트가 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의존성 버전 관리를 해주고 설정해줍니다. 세 번째, 스타터를 통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의 집합의 의존성을 자동으로 주입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IntelliJ를 통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JetBrains의 툴박스로 IntelliJ를 설치하셨다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숨겨진 아이콘 표시에서 툴박스 아이콘을 통해 IntelliJ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실행시키셨다면 위에 있는 파일 탭에서 New,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탭에 보이는 자바가 아니라 그 빌드 프레임워크인 메이븐이나 그레이드를 통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하셔야 되는데요. 메이븐은 이제 XML 기반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난해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그레이들, 그루비 언어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좀더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 좀더 친숙한 그런 그레이들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넥스트 누르시고요.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부트 3으로 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레이드를 설정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되네요. 그레이들이 성공적으로 빌드가 끝났으면 이제 빌드 그레이들이 아마 눈앞에 보이실 건데요. 여기서 지금 전혀 이제 스프링 부트에 대한 설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싹 미리 복사해 뒀던 스프링 부트 기본 설정을 해주는 그런 걸로 바꿔봤어요.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복잡한 것 같으니까 이제 중요한 핵심 부분들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EXT는 이제 빌드 그레이들 내에서 이제 전역 변수를 설정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이제 이게 변수처럼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프링 부트 버전이라는 변수를 받아서 해당 플러그인에 의정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버전 관리를 이제 한 곳으로 집중되게 해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pply 플러그인 되어 있는 이네 줄짜리 문장. 이거는 자바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플러그인들입니다. 무조건 설정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펜던시들은 이제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의존성들을 선언한대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선회해 주는 데죠. 이제 여기서 라이브러리들을 외부에서 받아온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자바 파일들에서 임포트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초기 설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제 코드에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 MVC 패턴을 지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모델이란 이제 도메인이나 DB. 그리고 이제 뷰는 이제 프론트 측에서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준 UI를 뜻하죠. 그리고 이제 C는 컨트롤러로서 그 특정 상황이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줘야 될지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간단하게 이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들어온 이제 HTTP 리퀘스트를 이제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여기 보시면 포스트 매핑, 슬래시 사인업, 그리고 겟 매핑, 슬래시 유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들어온 포스트 리퀘스트나 겟 메소드를 사용한 리퀘스트들을 받아서 뭐 해당 서비스를 처리하는 곳으로 보내줘서 함수를 부른다던가 아니면 유저 리포지터리, 그러니까 유저 정보가 담겨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제 유저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저 서비스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이 컨트롤러에 들어온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정의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조인 함수의 그 파라미터들을 보시면 유저 크리에이트 DTO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TTO는 그 해당 리퀘스트를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지 형식을 정해주는 곳입니다. 뭐 클라이언트 측에서 뭐 해당 키워드들을 해당 변수들을 이제 담아서 보내줬다면 이 변수들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그 처리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저희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열어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메인 함수로 설정되어서 그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코드가 적혀져 있는데요. 근데 이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점 런만 있을 뿐이죠. 이게 어노테이션으로 스프링부터 어플리케이션을 선언해주고 안에 이러한 함수를 실행시켜주면 저희 개발자가 뭐 어떤 상황에 어떤 객체를 생성하고, 뭐 어떤 객체를 호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로 지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저 구조에 맞게 이러한 스트럭처를 구성해주면, 이 프레임워크가 자동적으로, 뭐 정확하게 말하면 프레임워크의 컨테이너가 자동적으로 객체를 생성시켜주고, 얘를 뭐 다른 객체에 넣어주고 하는 등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제 코드랑 함께 스웨거를 통해서 실행 결과를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요. 그 왼쪽에 파일들을 보시면 스웨거2 컨피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게 스웨거2 컨피그는 스웨거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해주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구성해 놓은 이 설정은 워낙 기본적인 설정이라서 제가 뭐 따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구글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문서를 보시면 너무나도 바로바로 나오니까 따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선 스웨거는 개발자가 REST API 서비스를 설계, 빌드, 문서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저희가 구성했던 그런 REST API를 좀 한눈에 볼수 있게 이제 UI를 가미하고 이제 그거에 따른 실행 결과를 좀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빌더 어노테이션은 그 노얼지스 컨스트럭터랑 오얼지스 컨스트럭터랑 같이 쓰이는데요. 저희 빌더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빌더 구현, 그리고 뭐 추가적인 코드 입력 필요 없이 그저 필드값만 입력해주면 자동적으로 빌더를 생성해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entity, table, id annotation, column, 뭐 generated value 뭐 이런 annotation들은 전부 다그 DB에 저장하는 형태에 대해서 기술한 annotation이니까 따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계층에서 사용하는 annotation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required edges constructor가 있는데요. 이것이 해준 역할은 final이나 none, null이 붙은 해당 객체 선언문에 대한 컨스트럭터를 설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자세히 보시면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에 등록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비스 계층에서 쓰인다는 그런 암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빼고는 컴포넌트와 다른 게 없습니다. 또한 트랜지셔널이라는 그 어노테이션이 있는데요. 그 다들 트랜지션에 그 애시드 속성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자성, 고립성, 지속성, 일관성을 이 해당 함수가 지니게끔 설정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컨트롤러 계층에서의 어노테이션 사용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어노테이션부터 보시면 먼저 REST 컨트롤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비스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데요.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내부에는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컨트롤러 어노테이션과 다른 점은 REST API를 통해서 지금 그 프론트 측과 통신을 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크로스 오리진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크로스 오리진 어노테이션은 콜스 문제를 정말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노테이션입니다. 콜스 문제란 같은 호스트 네임, 같은 포트 넘버,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 리스폰스를 받지 않는다는 정책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크로스 오리진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그 콜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매핑, 갭매핑 같은 것은 그 클라이언트 측에서 들어오는 HTTP 해당 메소드를 통해 들어오는 그런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해당 메소드를 통해서 처리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스프링부트에서 어노테이션 어떤 역할을 하고 기초적인 어노테이션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코드들은 제가 기존에 작업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코드 구성을 보시면 어노테이션과 코드 구성이 제가 방금 전에 예제로 보여드렸던 것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어노테이션을 몇 가지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한 프로젝트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되실 건데요. 우선 이렇게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스웨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웨거에서 로컬호스트 8080으로 실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크롬 화면에 로컬호스트 8080 슬래시 스웨거 대시 ui.html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웨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아까 보았던 유저 컨트롤러에서 포스트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아니, 사인업 포스트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카운트 어드레스 네임, 패스워드, 폰 넘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스트링으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스테이터스 200 코드를 정상적으로 보내면서 리스폰스 바디에 해당 유저 아이디를 반환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유저 체크 겟 메소드를 통해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스테이터스 코드 200을 보내면서 리스폰스 바디에 해당 유저 아이디와 해당 계정 정보들을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스프링 부트는 왜 사용되어야 하며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서 어노테이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오토 와이어드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프링에서 최신화 작업을 거치면서 굳이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